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연구할 것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영어로 연구가 스타디예요. 스타디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타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힘들었죠. 공부하라는 말.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수 있다. 아멘이 좀 없으시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지난주에 제가 성경 총 주제 알고 그다음에 성경 바로 읽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커다란 이렇게 숲이 어떻게 생겼는가 요걸 잘 보고 그 안에 나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박혀 있는가 요거를 보고 그러고선 이해를 해야 하듯이, 이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가면 성경이 길단 말이에요. 가다가 길을 잃고 삼천포로 빠지면은 영 다른 그런 해석이 나오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 통치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회복하는 거다. 이게 성경의 총 주제예요. 근데 그 둘째 아담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두번 오세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그렇죠? 예, 요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왕국 통치, 그다음에 메시아, 그다음에 이게 둘째 이 아담으로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 요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읽다가 옆으로 빠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근데 일반 책처럼 두꺼우면 요 정도 되면 아마 한 7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지금 이 책이 얼마쯤 되냐면 이게 얇아갖고 우리 한영대역으로 보면 이게 1800, 1900페이지입니다. 쪽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몇 장으로 돼 있냐? 1189장이에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이렇게 이제 돼서 저와 여러분이 1년 365일 성경을 그냥 매일 읽어서 한 번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 평균 장으로 3.25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3장, 그 다음날은 4장, 3장, 4장, 3장, 4장, 뭐 요런 비율로 읽으시면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비율로 대충 읽으시면 1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장보다는 절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총 절수가 얼마냐? 31,102절이에요. 그 31,102절을 365로 나눴더니 매일 86절을 읽으시면 돼요. 매일 86절을 읽으시면 굉장히 86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매일 90절 정도를 내가 읽으면은 1년 꾸준히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한번 내가 성경을 읽게 되는 거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준비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김재욱 형제님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잘안 읽히고 읽어도 이해가 잘안 가서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그 질문을 올려놓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글을 이렇게 써서 아마 블로그인가 어디에 올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대충 그래도 요로요로한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성경을 읽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지금 갖는 겁니다. 먼저 오늘 첫 부분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를 이야기하고 둘째 부분에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느냐, 이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방법대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냥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읽다가 이번엔 조금 신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 제가 신약에 한번 갔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장이나 4장 아니면 절수로는 한 90절 정도 이렇게 읽으면은 1년 한번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 1년 한번 통독을 하면 여러분 몇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좀 나이 들고 뭐 이래 갖고 뭐 눈이 침침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많이 해야 50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50독 하면은 그건 기적이고, 예. 믿는 사람 가운데 아마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하고 가시는 분이 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95%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뭐.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가 가는 거니까, 뭐, 통독이고 뭐고, 뭐 상관없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러브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브레터. 여러분, 러브레터 한번 오면 한번 읽고 버리는 사람 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자꾸 읽으셔야, 그게 하나님의 러브레터니까. 그렇죠? 이걸 읽고, 예, 그리고 또 읽고, 그렇게 읽어. 그렇게 읽어도 1년에 한번 읽는다고 작정을 하고 읽으면, 보통 사람이 50번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예요. 50번. 그렇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제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예,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이거 통독을 하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3장, 4장 읽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넘어가야 되니.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독을 저는 반대를 하고 그냥 좋아하는 데만 많이 읽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경우도 유익이 있을 수 있냐. 그제 대답은 이게 유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모르고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한 3살, 4살 되면 남자애들도 그렇고 이제 아빠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러면 자기도 할수 있다 그래요. 5살쯤 되면 나도 할수 있다고.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와 해볼 수 있다고. 근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되냐? 세발 자전거부터 배워야 되냐? 세발 자전거. 그 다음에 두발 자전거.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모르면은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또 됐어요. 그 읽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고 설교 말씀을 더 듣고 경건서적을 더 들으면 그 전에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만큼 줬으면 요만큼 이해가 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면 요만큼 또 이해가 되고, 요만큼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해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냥 한번 정신 딱 차려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딱 읽으면 그걸 다 아주 끝내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못해요, 이 지상에서는.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은. 읽고 몰라도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옛날에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 하는 게 나타납니다. 읽다 보면. 이게 이 말씀이었지? 목사가 그때 설명한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냥 한번 꼭 참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통독을 많은 교회에서 왜 하라 그러냐?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상식. 네번 했다, 다섯 번 했다. 그 보고를 하면 그러면 상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이면 그런 통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통독.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남들에게 무언가를 과시하고 상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또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신구약을 이제 읽으려고 이제 창세기를 들고 이제 읽으면은 창세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스토리가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아, 이렇게 해갖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출애굽기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생기고. 아,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재미가 있냐면 24장까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재미가 없는 부분이 어딘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마크를 해 두시고, 여긴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가 닥치면은, 아, 이건 원래 그런 거니까 참고 넘어가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디부터가 어려운 거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성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뭘 가져다가 성막을 지어라 하니까 나중에 성막을 이렇게 졌다 하는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라 재미가 없지요. 성막 지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오소리 가죽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훌쩍 뛰어넘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모든 말씀 안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레위기를 가면 뭐 여러 헌물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절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게 자그마치 27장이에요, 레위기. 예. 이것도 조금 지겨운데요. 지겨워요, 이게. 그래도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1장부터 10장은 다 사람 수 세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 몇 명이고, 어디서 몇 명이고, 다 수예요. 수,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거기가 한 15장, 27장, 10장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한40몇장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일단 어려워서 거기서 일단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어려우시면 그러면 민수기 11장으로 뛰시라고요. 알겠죠? 예, 출애굽기 24장 간 다음에 이제부터 어렵게 나오면은 그래도 읽는 게 나으니까 민수기 11장부터 가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또 읽어요. 그래서 민수기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도 다 재미있습니다. 예, 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도 딱 넘어가니까 재미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여리고 성 이야기 다 나오다가 11장부터 23장 가면 땅 나눠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땅을 나누고 하면 이때부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11에서 23장은 어렵고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인사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충고가 있으니까 내가 여호수아 10장까지 읽은 다음에 어렵다 그러면 여호수아 24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붕 뛰어서 거기 가서 그래도 읽는 게 나으니까 아시겠죠? 예, 읽으세요. 예, 그 이후부터 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그죠? 룻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뭐다 괜찮은데 이제 드디어 역대기로 넘어가면 1장부터 9장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다 낳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이게 쭉 1장부터 9장이 또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근데 길어요 또. 어디부터 나오냐? 아담부터 하는 거야. 아담부터 쭉 이렇게 해갖고 누가 누구를 낳은 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역대기를 가거든 처음에 이제 아담, 예, 셋 이렇게 나가거든. 도저히 못 읽겠다. 이러시면 역대기 10장으로 넘어가세요. 역대기상 10장. 알겠죠? 그 10장부터 이제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이제 그 역대기상하 그 끝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읽을 만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욥기 다 괜찮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어디로 이제 아가 거기까지 넘어간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가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도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좀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7장부터 66장은 대단히 이게 어렵습니다. 뭐를 모르면 어렵냐?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가 두번 온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사야에서 7장부터 66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1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그 일생을 다룬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니까. 근데 46장에서 52장 가면 여러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예언돼 있어요. 아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모압, 암몬, 그렇죠? 에돔, 바빌론 뭐 이런 거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남아 있으니 나와 있으니
예레미야 45까지 간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넘어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로 가셔서 정말 애통함을 그린다는 게 뭔가 해서 애통함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이제 읽으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도 1장부터 39장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40에서 48장 가면 천년왕국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유 이거는 내가 다음에 다음번 숙제로 하고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뛰시냐 하면 다니엘로 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도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많지 않으면은 그럼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시면 어디로 뛰시냐? 마태복음으로 뛰시라고 뒤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그 이후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는데, 요한계시록도 1, 2, 3장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일곱 교회 얘기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는 4장부터 나오는데, 4장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환란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복이 된다고 했는데, 읽고 복을 받으시려면 4장부터 22장까지 여러 차례 읽으시고, 난 그냥 요 정도에서 복을 끝내야 되겠다 하시면, 그럼 3장까지만 읽으시면 돼. 그리고 붕 뛰셔서 어디로 가시냐. 21, 22장 해서 새 예루살렘 가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돼서 끝나는 거기까지 하시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몇 군데 어려운데 제가 뭐한 100장 정도? 100장도 될까 말까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 설교 노트를 우리 그 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마크를 쭉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내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루어 놓으시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먼저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를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 극복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관심 있는 책부터 읽는 거예요. 관심 있는 책.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가 쭉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과 나를 창조했다는 이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까지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가? 그때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게 뭐고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알아야 구속, 대신 속죄 이런 개념을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런 전환기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면서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종교인들을 무지무지 싫어하시는구나. 그 종교인들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위선자에 대한 책망과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인가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 거이 모든 것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요약을 해놨어요. 일단 짧게 읽으시려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돼. 6장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변증적인 그런 그 내용을 섞어가면서 온 세상 모든 심지어 학자들에게까지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기록해놓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창세기 출애굽기 1에서 24장,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그 정도를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원받고, 오랫동안 이제 성경도 읽고, 뭐 이러신 분들은, 저는 좀 영혼의 자유를 갖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 꼭뭐 창세기부터 내가 뭐 30번 읽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좀 깊이 살펴보거나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특정한 책이나 어떤 특정 챕터 이런 장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어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한두 장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잠언을 많이 읽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돼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딱딱딱딱 따라가서 읽으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또 전도서도 읽고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하면 좋고. 그다음에 한국에만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독하고 필사예요.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전혀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속독. 성경 읽기 하고 그다음에 이 필사에 아마 속독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걸 좋아하니까 뭘 그냥 콱 해갖고 3일 4일 만에 다한번 읽고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읽어갖고 무엇을 알수 있겠는가 자랑거리는 되겠죠 1년에 500번 했다 뭐 이렇게 글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킹잼 성경 진영이나 여기서는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필사도 있는데,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필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에 갇히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뭘 해서 글자를 쓴게 아니고, 그 글자가 살아서 내게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필사해 갖고, 그래서 뭐 누구 성경 해 갖고, 내가 필사를 해 갖고, 10권, 20권을 싸나 봐요. 뭐예요? 그 글자 필사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사라든지 아니면 속독이라든지 뭐 타이프로 쳐서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뭐 필요치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제가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건데 하지 못한 건 암송입니다. 암송. 암송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과거에는 개역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이런 가운데 지금 킹잼 성경을 하다 보니까 킹잼 성경이 지금 네번 다섯 번 판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외우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성경이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엄마 할거다 같은 성경으로 이게 암송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좀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도 다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암송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2, 300구절은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겠다. 그게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특히 목사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저도 여기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한 300구절만 외우면 그냥 여러분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나오면은 제가 트럼프 어제 그 연설하는 걸 취임식 연설하는 걸 봤어요. 아, 난 대통령 연설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원고를 써갖고 온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5분인가 하는데 원고 하나도 보지 않고, 물론 연습 많이 하고 외우고 나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보질 않고, 그 많은 청중들 몇십만 명 놓고 그러고 하는데, 목사 설교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 특별히 우리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다 그 얘기하면서 이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고 아 이런 얘기가 그냥 대통령 취임사에서 막 나오니까 뭐저 같은 목사 설교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씀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아 그러니까 설교 같더라고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 300구절 정도는 암송하는 게 좋고 특히 설교자나 교사가 되고 하려면은 암송은 못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 거. 그래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을.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자, 그래서 중고등부까지는, 주일학교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한 주에 한번
성경 구절 하나는 외우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예. 제가 옛날에, 이 안식년 이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이제 한번 갔어요. 그렇게 갔을 때제 막내가 아마 한 1학년, 뭐 1학년? 그 다음에 둘째가 뭐 4학년, 5학년, 뭐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미국 그 크리스천 스쿨에 겨울방학에 가서 이제 두 달인가를 이제 다녔습니다. 뭐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영어 조금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두달 다니는 동안에 아마 성경 구절을 한 40, 50구절을, 물론 다 킹제임스죠. 그걸 다 외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달 다니는 동안에.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술술 외워요. 지금은 다, 뭐 애들이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 때에는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리 만들어진 스케줄이 있는 그런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맥체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만든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구입을 했었고, 여러분 안드로이드, 내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 가서 거기 구글 플레이에 맥체인 하고 쓰면은 맥체인 성경 읽기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하고 시편은 2번 이렇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아예 일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따라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이 오디오로 여러분 MP3든 뭐로 해서 오디오로 성경을 듣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또 가벼운 운동할 때, 뭐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단순 노동할 때, 이럴 때 이제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 또 그게 그렇게 유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유익한가. 예. 우리 킹잼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011년 오판이고, 그 다음에 이 카세트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MP3를 들을 수 있도록 성우를 사용해서 저희가 신약하고, 그 다음에 잠언을 이제 녹음했는데, 그건 4판이에요. 어쨌든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 근래, 집에서 이제 운동이 안 되니까 조금만 이제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놓고는, 그리고 이제 30분씩 타고 이렇게 할때그 틀으면서 고린도후서도 듣고, 그거 굉장히 좋거든요. 유익하고. 또 아침에 차 타고 갈 때도 여기 핸드폰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어떨 땐 갈라디아서 한번 가는 동안에 다 이렇게 듣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디오 성경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이, 앞으로 이제 한 6판을 이제 우리가 이제 2, 3년 있다 이제 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6판은 이름을 마제스티판이다, 이제 그 할게. 지금 있는 건 2011년판 해서 400주년 기념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찬송가가 마제스티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위엄, 마제스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판이다, 이렇게 해서 마제스티판은 이제 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막 교정 마지막 다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끝나면은, 그러면 좋은 성우를 사용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녹음을 할 겁니다. 우리가 다 녹음을 하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면서 글씨까지, 글자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글자 변하는 거에 따라 성우 목소리가 쭉 나오도록 해서 언제든지 볼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다 하고, 지금 소원으로는 다음번 성경이 나올 때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MP3로 읽었던 모든 거를, 그거를 한 장에 딱 담아서 성경을 우리가 판매하게 될때그 안에 이걸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성경까지 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 6판을 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저희가 나올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그러한 그 성우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쫙 이렇게 나오면서, 이 감정이, 이 어펙션, 정서가 탁 들어가기로 이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처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예요. 다 무료로. 무료로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아파서 눕든지, 뭐 미국에 가든지, 뭐 어디든지, 뭐 유튜브를 틀든지, 뭐 하면 말씀도 나오고, 듣기도 하고, 북한에서도 듣고,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요 정도가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저라고 뭐 특별한 방법 없어요. 이렇게. 이것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예, 자기가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다만 꼭한번 읽었다, 두번 읽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든 잘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반번을 읽으셔도 좋고, 그렇죠? 어떤 분 시간이 되면 두 번, 세 번을 읽으셔도 좋고,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요거하고 이제 이렇게 예, 결합을 하셔서 같이 읽으시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연구해야 좋으냐? 가장 좋은 거는 스터디 성경을 하나 사는 거예요. 스터디 성경. 그냥 눈이 아주 나쁘신 분은 큰 글자 성경을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째 그래도 영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분은 한영대역을 쓰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스터디 성경을 사는 거를 이제 예, 그거를 추천을 합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그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성경이에요. 우리 큰 글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말씀 외에는 굉장히 플레인 텍스트 본문만 있는 이런 성경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차이가 뭐냐? 미국 사람들은 일단 성경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항상 볼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 다 지퍼로 해놨더라고. 이게 안 읽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지퍼예요. 우리나라만 지퍼. 이게 이상하게 난 그래서 이 성경이 훨씬 좋던데 이상하게 다 지퍼로 이걸 해서 안 읽으려고 작정을 한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미국에 가면 성경이 같은 킹제임스라도 킹제임 성경이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거기 가서 보면 다 어떻게 돼 있냐? 예, 관주나 참조해서 볼수 있는 그 안에 내용이 다 다른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성경 하나만 쫙 잡으면은 이 안에 거의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딱 손에 들면은. 그게 스터디 성경이에요.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성경이라는 게 있고, 또 장로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탐슨. 우리 톰슨 주석 성경이라는 이두 가지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러한 그 참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두 성경에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 말씀이 밑에다가 주석을 붙여 관주를 주석을 붙여놨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건 반대해요. 저는 왜 그런지 지금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봐야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설명한 걸 여기다 적어 놓으면 설교 시간에도 아이 목사님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주석을 읽는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가능하면 성경 본문하고 나머지 설명이나 모든 게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스터디 성경. 그래서 저희도 스터디 성경을 내죠. 스터디 바이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터디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한번 가서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성경이든 좋으니까요. 마태복음 딱 가서 펴시면은 맨 앞에 마태복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개요가 뭐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영대역 성경은 저 오른쪽에 이 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성경은 가운데 이렇게 해서 관주가 이렇게 들어 있고, 큰 글자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주는 어떤 거냐? 한번 한영대역이나 스터디 바이블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하고 나올 때 거기 A하고 아브라함이 나오죠. 맞죠? 그 A 아브라함을 가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가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연관 구절, 그걸 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reference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reference.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찾아보면 혼자서 그걸 쭉 찾아보면 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누구 도움 필요 없이. 그게 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스터디 바이블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하려고 하면 그 바로 위에 왕이 시험을 받음. 이렇게 되면서 1절부터 11절은 왕이신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다 그래? 마가복음 1장 12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를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 요만큼 설명하고 어떤 사람 요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서 이거 전체를 다 아우르면 그럼 전체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와 같은 소제목과 함께 이게 다른 데를 이렇게 언급해 준 요런 것이 들어 있는 요런 성경이 이제 좋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록에 꼭 뭐가 있어야지만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 지도 색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여호수아 땅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 이야기, 그렇죠? 뭐이 재판관들의 시대의 땅의 구분 이런 거를 읽으실 때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머릿속으로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 뭐 청주가 어디 있고 뭐 춘천이 어디 있고 대강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춘천, 강원도 어디 있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쉬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삼국지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지도 여기 해서 지도를 펴놓고 어디다 얘기하면 그게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리얼하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구나. 이 길을 취해서 갔구나. 그렇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서 도망할 때 부엘세바로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어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그 지도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도망가서 이게 몇백 킬로였구나. 이게 생각이 들면은 리얼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지도는 다 들어가 있고, 지도 가서 보시면 맨 끝에 요 하얗게 된이 종이, 얇은 종이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도 색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엘세바하고 치면, 그러면 그 부엘세바는 몇 번째 지도에 여기 가로, 세로, 어디에 가서 부엘세바를 찾을 수 있다. 그게 다 거기 마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지형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도색인 바로 전에 우리 한영대역에 가서 보시면은 한영은 74쪽, 부록에, 스타디바이블은 342쪽, 큰 글자 성경 29쪽에 가서 보면 성경 연대기가 나와 있어요. 연대기.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담, 뭐 이렇게 해서 노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 이게 기원전 언제 일어난 거구나. 언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읽으면은 이게 나한테 리얼한 그런 스토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설교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연대기예요. 연대기.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니까 이 진짜 이야기가 언제 일어난 일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도하고 연대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셔야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때 아,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성경 사전이 있어요. 성경 사전은 스터디 바이블에만 들어 있습니다. 성경 사전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내가 가나안하고 이 가나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가나안 항목을 찾아보면 가나안은 어떤 땅이고 거기 기후는 어떻게 돼? 거기 원래는 누가 살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이 나중에 어떻게 분배가 돼? 이게 사전적으로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망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나, 스터디 바이블 있는 분은 그 뒤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바알하고 치면, 바알이 무슨 신인가, 거기 가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요게 사전이에요.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은 그게 뒤에 들어있고, 여러분에게는 에스라 성경 사전이라는 거, 그 안에 지도도 들고 다 들어있는 그 사전이, 그게 모든 게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을 공부하거나 할때그 사전 하나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가? 거인이 도대체 뭐야? 거기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전이 이제 하나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를 잘 사용해야 되냐면 앱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앱.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쓸것 같으면 리포브라고 하는 그런 좋은 앱이 있어요. LIFOVE. OVE, 이렇게 리포브, 아니면 킷바이블. 이걸 치시면은, 그러면 네 개의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그 안에 우리 킹제임 성경도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볼 때, 앱을 사용하면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종이 성경보다 훨씬 좋은 게. 그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리포브 앱에 가서 지옥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옥.
그렇게 치면 지옥이 59절인가가 쭉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쭉 찾아보시면 지옥은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지옥은 뜨겁고 그렇죠. 뭐그 내용이 50몇 절에 쭉다 읽어보면 지옥에 대한 거 거기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하고 틀리면 목사 얘기를 버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성경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찾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 앱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영어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영어가 너무 좋다. 그럼 영어 성경을 공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의 성경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3분의 1, 4분의 1은 다 인명, 지명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동사 이런 거잖아요. 뭐, 나머지는 동사명, 이건 나, 아이 이런 거 나오는 거 빼고, 나머지 한번 가서 보세요. 뭐, 다 인명지명이에요. 인명지명을 어떻게 발음도 할줄 알고, 뭐, 이게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하려면, 공짜 또 앱이, 예, 비블리칼, 그 다음에 프로넌시에이션스의 발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앱이, 공짜 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이렇게 읽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읽어야 나중에 누가 통역을 해달라 그러면 뭐 인명지명이 들려야 통역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명지명이 들려야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읽었고 또 지금까지 이제 통역을 좀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인명지명,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인명지명이. 그 말로 금방 통역을 할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예, 존 맥아더 목사님, 존 파이퍼, 그 다음에 팀 켈러, 이세 분을 당신이 좀 초청을 해주고, 가능하면 당신이 좀 통역을 해라. 예.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청을 다 했는데, 예, 그분들이 예, 일정상 두달 남겨놓고 저희가 예,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 오지 못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통역도 해달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듣고 왜 그러냐면 이게 들리거든요. 인명지명이 들려야 돼요. 인명지명이 들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비블리컬 프로넌시에이션. 예, 프로나운스가 이제 발음하다는 얘기니까 그게 명사형이 프로넌시에이션 이렇게 되고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구하기 쉬운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 성경이에요. 그건 무료거든요. 베들레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그 안에 성경 넣을 수 있는 게 10개, 20개 다 넣을 수 있어요. 10개, 20개. 예, 그럼 그 안에 킹제임 성경도 있고 NIV도 있고 뭐 킹제임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모니터만 이렇게 크면 10개를 다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아, 이건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건 저렇게 번역했구나. 요새 제가 글을 쓸 때마다 다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NIV는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걸 찾아서 하지. 제가 언제 이걸 찾아갖고 언제 NIV를 못 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검색도 다 되고. 근데 더더구나 좋은 게 무료예요. 무료. 모든 그런 성경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베들레헴 성경 이런 거 하나 이제 컴퓨터에 깔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아, 우리 이제 보통 성도들이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성경 교사나 아니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네, 이 슈퍼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바이블. 그래서 그 슈퍼바이블은, 예,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서 원어 성서 원하고 치면은 그러면 슈퍼 바이블이 나옵니다. 그 슈퍼 바이블 그건 한 30만 원쯤 하는데 예, 거길 가면 우리 킹제임 성경의 모체가 된 그리스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원본이 들어 있어요. 원본이 들고 여러 성경이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원전 분해가 돼 있어요. 그 원전 분해라는 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복수냐 단수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남성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요뜻 말고 다른 뜻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이 모든 걸 그거 보면 다알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원전 분해가 되는 그런 기능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준비하려고 하면 무슨 주석도 봐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주석이 그래도 매튜 헨리 주석이거든요. 매튜 헨리 주석도 들어 있고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윌밍턴 성경 연구라는 이런 것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그 설교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진 않지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경도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이렇게 자세히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나 이제 구매하면 죽을 때까지 쓰는 거니까 이게 30만 원 주고 사면 이게 원어 성서원 거기서 나온 슈퍼 바이블 슈퍼라고 치니까 안 나오고요. 원어 성서원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딜럭스 바이블이라는 건데 똑같은 그런 건데 요 딜럭스 바이블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원어가 우리 킹제임 성경의 원어가 아니고 이 보통 현대 역본들의 언어가 이제 그 안에, 원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원어 성경 빼고 나머지 자료는 이 딜럭스 성경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30만 원 하니까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 한글 자료입니다. 한글. 그런데 하나님이 영어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그러면 좋은 이런 설교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도 우리 매튜 헨리 하나뿐이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주석이 수십 개, 그 안에 좋은 주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책에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다 이제 내가 좀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PC 스타디 바이블. 그 다음에 월드 서치 바이블, 스워드 서처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유명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소프트웨어는 한 700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그냥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좋은 툴이 있어야 카메라도 하나 살면 3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200만 원. 뭐 카메라보다 100번 낫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사고 나서 돈이 나오면 그때 좀 카메라도 사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골프채도 어떤 분들은 뭐난 정확하게 모르는 게 몇백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이게.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거 하나씩 구비를 하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갓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전혀 모른다. 하지만 성경을 알고 싶다. 제일 좋은 거는 만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만화 성경. 미국에 가서 아마존에 가셔서 이 카툰 바이블 하고 치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이런 성경처럼 돼 있진 않지만 의역이 돼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그 줄기를 성경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그런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성경 스토리가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다 그 얘기인지 안단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개 만화 성경을 제가 이미 다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 만화 성경 중에 아마 요새 최근에 나온 게 액션 바이블이라고 미국 사람이 해놓은 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액션 바이블이라는 게 있고 한국 사람이 지은 성경 2.0이라는 만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다 제가 워낙 만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다 구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 좀 시간 되시면은 좀 빌려다가 성경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김재욱 형제님이 소개한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이야기 성서라는 책입니다. 이야기 성서. 누가 지었냐 하면 노벨상을 탄 대지라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노벨상을 탄 펄벅이라는 여사 아시죠? 예. 그 펄벅 여사가 지은 이름은 이제 길산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것 같아요. 두께가 720쪽. 아마 3만 원쯤 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 평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간결한 문체로 성경을 풀어 썼다. 그래서 이 펄벅 여사의 아버지는 히브리어 성서만을 고집스럽게 읽었다는 거. 아버지는 히브리 성경만 읽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성경에서 재미나고 흥미있는 부분만 골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하고 차츰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간
펄벅 여사는 생애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오랜 소명이던 이야기성서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됐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졌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글자 대 글자 이거를 해서 옮기는, 물론 성경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성경은. 근데 이거를 문학적인 가치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을 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단지 종교 서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사랑과 죽음, 기쁨과 슬픔, 죄와 벌, 이런 모든 것을 다룬 위대한 작품이자 삶의 지침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누구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이야기 성경을 이제 쓰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성경이 막힘없이 술술 읽히며 어느 부분을 펼쳐 읽어도 그것대로의 뜻을 새길 수 있다. 또 성경 내용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시대적 배경을 아는데도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미국 책으로 쓴 겁니다, 처음에. 미국 독자 가운데 한 사람은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에 다 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예, 다음 주에 한두 권 정도만 일단 좀 주문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볼수 있도록 괜찮은 내용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근데 어쨌든 문학적인 그런 책으로 읽어도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하니 처음에 이제 성경을 접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책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면서 이게 성경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좀 추천한다고 하면, 요새 지금 하고 있는 성경 맥잡기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긴 그런 내용을 요렇게 요렇게 해서 맥을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열왕기상까지 해서 82번 했습니다. 이런 스피드로 나가면 성경 끝까지 하게 되면 한 150개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시면 창세기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한 6개, 7개 창세기 맥잡기가 있으니 한번 성경을 읽고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강의를 했지만 모든 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게 아마 성경 맥잡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 여러분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걸 끝난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지은 뭐책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는 성경 바로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바로보기. 그 성경 바로보기를 가지고 제가 54시간에 걸쳐 성경 바로보기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강의를 했으니까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신약과 구약과 왕국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면서 신약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마태복음 1에서부터 한 20번, 예, 20번, 25번까지 마태복음이 80개인가 되는데 그 뒷부분은 뭐 천천히 하셔도 되고 한 1에서 한 25번까지 강해를 들으시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성경을 여태까지 이해하지 못했구나, 예, 이런 것들 아마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가르쳐야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려면 알고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많이 알면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면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게 되면 계속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목사를 통해 배우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빈곤의 악순환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 이 성경 지식의 부의 선순환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계속 늘어난 사람이 있고 계속 줄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늘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우, 목사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많이 하면 돼요. 그냥 이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 왕국, 그다음에 예수님, 초림, 재림,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초라해져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는, 이것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저절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